사랑사롱 검소 목사입니다. 해피 레저렉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멀리서 서로 교통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생방송으로 저희가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진석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첫 번째 주일에 저희 교회 강단에 서셔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라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도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세례요한의 집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기념교회인데요. 그 세례요한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의 역성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증도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왕의 신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기원합니다. 저는 남은 시간들을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면서 중요한 지점에 여러분 짤 영상이나 이스라엘 한 바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나오미를 부축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모압에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상처받은 유대인이고 룻은 나오미를 부축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받는데요. 온누멘의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And that is the origin of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것은 감사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저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love so deep this land.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2000년 가까이 박해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알리아사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In this room was the decision that was taken 1948 to have a state for the Jews. 그 There is a special law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Jewish agency that the only body that can bring new immigrants to Israel is the Jewish agency, no other organization. 이 donation that we receive from Rhino TV and Pastor Park for the Ukraine Jews. So we want to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and many, many Jews are still waiting to make it.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후원하는 일에 이제 일생을 드리기로 작정했고 온 교회와 저와 함께한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